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디방 페인트로 이런 딸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 메디방 페인트를 설치하면 다음과 같이 검정색 아이콘이 뜰 거예요. 이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캔버스를 눌러주시고요. 신규 작성. 오늘의 캔버스 크기는 A4 용지 사이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화면에 나오는 아이콘 모양은 기존의 메디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으실 거예요. 색깔, 브러쉬 굵기와 불투명도, 상단에도 비슷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딸기를 그릴 거기 때문에 빨간색을 선택해 주시고, 펜은 G펜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펜은 이렇게 다양한 질감이 표현되고요. 일반 펜은 이렇게 깔끔한 선이 그려집니다. 취소할 때는 화면에 두 손가락을 터치하면 된다고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세 손가락은 제시랭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화살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브러쉬 굵기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딸기 몸통을 한번 그려볼게요.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딸기 형태를 그려주세요. 상단에 있는 채우기 툴을 이용해서, 버킷 툴이라고 하죠. 이 안에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터치해주면 이렇게 화면이 채색이 될 거예요. 레이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컬러 레이어를 눌러주시고요. 클리핑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아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딸기의 명암과 질감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조금 어두운 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모양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 명암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를 선택해 주세요. 조금 어두운 빨간색을 선택하고 브러쉬 굵기를 조금 크게 조절해 줍니다. 불투명도는 100%가 아니라 조금 낮은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100%면 너무 빨갛게 나오기 때문에 은은한 질감이나 명암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불투명도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더 어두운 색을 선택하고 아래쪽 영역을 어둡게 표현해 줍니다.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느낌이 드나요?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과 양 사이드 쪽이 밝으면 입체감이 더 나타날 거예요. 이번에는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 굵기를 작게, 불투명도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제일 많이 받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쓱싹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 상단 부분과 역광이 나타나는 하단 부분도 슬쩍 브러쉬로 긁어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클리핑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딸기 꼭지를 그려줄 거예요. 녹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는 G펜을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딸기 꼭지를 그려주시고 테두리가 닫힌 모양으로 꼭 채워주기 바랍니다. 채우기 툴을 이용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채색을 해주도록 하고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딸기 몸통 뒤쪽으로 딸기 꼭지가 내려가도록 됩니다. 이동 툴을 눌러서 이렇게 위치도 옮겨주실 수 있으니까 적절히 위치를 바꿔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눈, 코, 입이나 아니면 다른 디테일한 표현을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검정색으로 눈과 입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에 코까지 그리면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저는 주로 눈과 입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볼터치도 그릴 수가 있겠고요. 또는 주황색 같은 색을 이용해서 딸기 씨앗도 감각적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딸기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작에 있는 PNG, JPG 형식으로 엑스포트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PNG 투과를 누르면 그림 영역만 저장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딸기가 완성이 된 걸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